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자아 실현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 갔다가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기 좋은 팔레트를 발견하여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도자기 팔레트인데 원래 수채화 그림 그릴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팔레트가 아니라 작은 화분 받침이나 욕실에 사용하는 다용도 도기 트레이입니다. 하지만 수채화는 물을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상 이러한 도자기 트레이를 사용하여 수채화 팔레트로 활용한다면 매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철제 팔레트나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방탄 팔레트는 수채화 물감을 사용한 뒤 팔레트에 물감이 물들어 잘 닦여지지 않고 이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자기로 만든 팔레트는 철제 팔레트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팔레트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이염이 적거나 없습니다. 가격 또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고 관리만 잘한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작은 트레이는 개당 1,000원, 큰 트레이는 개당 2,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처음 트레이를 구입하시고 팔레트로 사용할 트레이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천천히 조심해서 잘 떼어내줍니다. 도자기 팔레트의 가장 큰 장점은 철제 팔레트나 플라스틱 팔레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팔레트에 물감이 스며들어 얼룩이 지는 경우가 적거나 없고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자기 팔레트에도 단점은 있는데 도자기 팔레트의 단점은 휴대하기가 불편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깨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휴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야외용으로는 부적합하고 실내에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이소 도자기 코너에서 구매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채화 팔레트로 사용하기 좋은 도자기 트레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미 이러한 도자기 트레이를 수채화 팔레트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팔레트에 물감이 스며들어 얼룩이 지는 것이 싫고 집에서 소소하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께 한 번쯤 도기 트레이를 수채화 팔레트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